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죠?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이 땅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그 닮을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인간의 그 창조를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중심 되시는 성품이신 그 사랑을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인간들을 창조한 그 두 번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을 그 창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암송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이고 그리고 얼티밋한 최종적인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들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기도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아니 이 땅의 기초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인간들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목적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할 것까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 실행을,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유익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유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아주 엄청난 그런 선물과 그런 이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짐 됐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이 이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확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그 계획들을 실행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인간들이 만든 그 나뭇잎, 나뭇잎으로 만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그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면 다 말려 올라 들어가고 떨어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가죽옷으로 만들어 지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점차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너희들을 돌이키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하자 결국에 가서 이제 안 되겠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이제 나의 아들로밖에는 그 대속의 제물을 삼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는,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희생제물 없이는, 그 피가 없이는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궁극적으로 흠없고 순전한 그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모든 계획의 중심 되시고 모든 그 구원 계획의 기초가 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피만이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구약시대의 그러한 희생제물들이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그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었을까?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그 희생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것을 세우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희생제물을 가지고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그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당신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까지 얻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의 그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향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 땅을 창조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창조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 구절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으로밖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질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왜 다른 것은 안 되었을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4절에 하셨던 것처럼 이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여러 번의 희생제물로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막을 만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한 그 어떠한 대체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나오기 전부터 또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미 형질을 입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받은 것이니 이 말세를 위하여 너에게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위한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이미 품고 계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그 심장에 있는 그 사랑을 인간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구구절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의 형제 대신, 우리의 큰형 되고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과 그 심장 중심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다시 준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주 상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아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허 웃어주세요. 이 미련한 중생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들의 그런 자존감을 아주 바닥으로 끌고 갈 때라도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계시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거하는 자, 얼마나? 영원토록.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어제 우리 리더들과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결혼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쟁취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처럼. 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성공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것,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과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중심 대신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으로만 그 모든 것을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God does,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의 활동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러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터전이 이루어지기 전,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희생제를 드려서 그 몸이 죽을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아까 먼저도 이야기했듯이 그 궁극적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최종적인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냐고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질을 닮은 그 하나님의 분신들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덟 가지 목적은 다 맞물려 들어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너는 이건, 너는 이건, 너는 1번, 너는 3번, 너는 4번,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선포되어 온 그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이, 우리 종교에도 우리 믿음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으로, 아가페의 러브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절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슬퍼 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에 표현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